진짜가 나타났다 지금. 한 번 더 좀 만나 뵙고 싶어가지고 모셨습니다. 저도 한 번 뵙고 싶었습니다. 혹시 그 저기 데뷔하신 지는 몇 년 정도 되신지 여쭤봐도 됩니까? 근 20년 정도 됐습니다. 연기자로서도 활동을 좀 많이 했고요. 예능도 간간이 하고 있습니다. 간간이. 그러니까 노래도 하시고 연기도 하시고 예능도 하시고. 그렇죠. 그러니까 한마디로 이런 걸 우리 업계 쪽에서는 네. 돈 되는 건 다 하시는 거죠? 이렇게 얘기하시면 그렇다고 할 수 있고요. 예. 좀 어떻게 보면 그냥 생산적인 일을 즐긴다 이렇게 표현하는 것도 나쁘지 않을 것 같습니다. 격조가 있으시네. 예, 그렇습니다. 생산적인 일을 즐긴다. 예, 맞습니다. 그 이건 뭐죠? 그냥 뭐랄까요? 예. 자주적인 느낌의 웃음이라고나 할까요? 제가 어떤 분들을 탈락시켰는지 지금 아세요? 어떤 분들인지. 잔나비의 정훈 씨 아시죠? 예. 탈락이에요. 김범수 씨 아시죠? 탈락이요. 케이윌 아시죠? 케이윌이요? 탈락이에요. 예. 아이고, 잠깐만. 먼저 돌아서야 하는데 괜찮은 척 웃고 있는데 내 가슴은 싫다고 붙잡으라고는. 근데 목소리가 좀 굉장히 낯이 익은데. 겁이 나 강하지 못한 날 너 없이 무엇도 아닌 날 이 맘속에 너 하나만 안고 알고 살아온 날 알잖아 너밖에 없는 날 알잖아 네가 나의 하늘이던 그날에 안겨 울고 웃던 나처럼 다시 사랑할 수 있도록 해줘. 긴장을 좀 많이 하신 것 같아요. 네, 제가 좀 약간 긴장을 하는 편이긴 한데요. 네, 예. 이렇게 제대로 하셔도 되겠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네. 노래를 너무 어려운 노래를 선곡하신 거 아니에요? 본인이 좀 잘 부르시는 노래를 부르시는 게 좀 어떨까 하는. 제가 요즘 미세먼지 이런 것들 때문에 목이 좀 안 좋았었어요. 아니 목소리가 너무 안 익어가지고 제가 지금 노래 부른 목소리를 보니까 남정 씨 아니에요? 남정 씨 아니에요? 아닙니다. 그러니까 그 혹시 조남지대 한번 불러봐 줄 수 있어요? 조남지대요? 조남지대요? 예. 조남지대? 예. 거기 지금 어디야? 거기 지금 어디야? 아 제가 잘은 모르는데 한번 그럼. 예, 한번 좀 예, 한번 부탁드릴게요. 예. 예전에 한번 본 적은 있는데 예. 기계 없어요? 아, 이 노래가 노래방에 없어요? 아 기계 없죠. 아 죄송합니다. 예. 아니 다행이네요. 뭐, 예, 어떻게 보면 제가 잘 모르는 노래인데. 아 혹시 저 MR 갖고 있는 거 있으세요? 제가 왜 전화를 갖고 있을까? 아니 저 매니저랑 오셨죠? 네 매니저랑 왔습니다. 예. 혹시 한번 매니저님께 한번 여쭤볼게요. 그러면 예 음원 사이트에 인스트루멘탈 버전을 틀면 그게 반주거든요. 아 그래요 그래요. 굉장히 잘 알고 계시네요. 그럼 MR 말고 이걸로 한번. 너와 정말 헤어질 줄 몰랐어 그게 진짜일 리가 없어 평소처럼 돌아올 줄 알았어
내가 무슨 잘못 저질렀는지 내가 어떤 실수를 했는지 제발 가르쳐줄래. 언젠가 둘이 갔던 그 포장마차에 왔어. 그저 또 한 잔 두 잔 술잔에 추억을 마신다. 거기 지금 어디야. 내가 데리러 갈게. 예전처럼 집에 널 데려다 줄게. 나는 지금 취했어. 그냥 전화를 걸었어. 보고 싶다. 미치게 네가 보고 싶다. 답이 좀 나온 것 같은데요. 아닙니다. 조금 더 한번 생각해 보시는 게. 아니 근데 노래가 제 길을 확실하게 지금 사로잡지는 못하셨어요. 아쉽지만 탈락! 탈락! 아... 자, 탈락입니다. 자, 남창희 씨 맞죠? 자, 남창희 씨 맞죠? 얼굴을 공개해 주시면 돼요. 네, 얼굴을 공개하겠습니다. 너밖에 없는 나라잖아. 근데 목소리가 좀 굉장히 딱지는데. 저도 한번 뵙고 싶었습니다. 남정 씨 아니에요? 아닙니다. 직접적으로 여쭤볼게요. 왜냐면은 우리 이승기님은 김정민 씨인지 도경환 씨인지 아니면 제 3자인지 제가 지금 이게 너무 지금 이제 헷갈리고 좀 힘들어가지고. 아, 네, 이해합니다. 무슨 이해. 말씀이신지. 아, 그렇죠, 그렇죠. 예. 네. 그래서 오늘 좀 굉장히 면밀하게 좀 검증을 하겠습니다. 이걸 좀 이해해 주세요. 네, 얼마든지. 알겠습니다. 일단 그러면은 참가하신 이유를 좀 여쭤봐도 됩니까? 아, 제가 팀을 하면서 늘 센터 자리에 있다 보니까 가창력이 비주얼에 가려져서 너무 평가절하가 되어 있어요. 아, 죄송합니다. 목소리에만 좀 집중을 하시겠다 그런 얘기신 거죠? 맞습니다. 아니 근데 잠깐만. 아니 근데 그 저기 근데 무슨 팀을 하셨지? 3인조. 일단 노래를 한번 좀 부탁을 한번 드려볼게요. 네네. 너를 내게 주려고 날 혼자 둔 거야. 내 삶은 아 김정민 형인데 이거 지금껏 나에게 너 아닌 사랑은 그저 스쳐 지난 것처럼. 하지만 넌 서러워하지 마. 우리만의 축복은 어떤 현실도 우리 사랑 앞에선 얼마나 더 초라해지. 그러니까 김정민 씨 모창을 연습을 해오신 건지 노래를 잘하시는 어떤 분이. 아 근데 이거 그러니까 이승기 씨는 하나인데 근데 제가 아는 정민이 형은 하나인데 약간 이런 느낌이거든요. 이게 뭔지 아시겠어요? 누군지 모르겠는데.
찾은 만만 청순 가련 섹시 간척 예전 귀찮남 귀찮남 매일 뭐해 어디야 밥은 잘자 저기 거지 여기 보고 싶어 다 부질 없어 어 김동훈 민나 이거 아무거나 없는 스토리 어떤 설렘도 어떤 의미도 내게 미안하지만 나 스토리 오늘부터 난 이 지내는 솔로 뭐 목소리가 아주 뭐 어쩌렁쩌렁 하시네요. 여러 가지 장르를 다 소화할 수 있습니다. 자 일단 이거는 어쩔 수 없네요. 제가 조심스러울 수밖에 없어요. 지금은 다음에 한 번 더 뵙죠. 알겠습니다.